먼저 메이커님의 프로젝트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렴한 리워드 단가나 아니면 리워드의 퀄리티, 그리고 매력적인 후킹 스토리도 중요할 테고, 여기에 광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허공에 소리를 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서 찾아와주는 바이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만 한다면 광고비를 안 쓰시거나 또는 작은 광고비로도 아주 드라마틱한 펀딩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상적인 그림이 되겠지만 온라인 시장에서 이런 기적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와디즈 펀딩뿐만 아니라 메이커님이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셔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셔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유저들은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보기를 원하고 또 소비 자체를 휘발성으로 하고 그리고 또 금방 잊어버린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로 내 제품을 외부에 노출시키고 끊임없이 우리 제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유저가 아, 나 이거 필요했었지, 그리고 나 이거 관심 있었지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셔야만 한 번이라도 제품을 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제로 보여지게 만들어야 알림 신청자 수와 펀딩 전환을 얻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